찾아오는 건 괜찮으셨어요? 네, 어, 스튜디오가 너무 예뻐가지고. 감사합니다. 여기 좀 보라보라해요. 어, 뭔가 약간 영어로 돼 있는 거 보니까 엄청 최신식 느낌이에요? 네.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장비예요. 그래서 우리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센서 스티커도 이렇게 붙이고 하면서 어, 어떤 게 도대체 문제여가지고 안 되나 이런 것들. 문제긴 했죠. 그쵸? 그래도 오늘 참 즐거웠어. 네, 네. 아, 제가 또 최하위를 기록을 하긴 했는데 사실은 의도한 거였거든요. 의도하셨다고요? 네, 오. 더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아, 그러니까 기대치를 확 낮춰서. 네, 맞습니다. 이제 사실 그게 제일 좋은 전략이긴 해요. 그래서 어, 지난주에 그렇게 치고 나서 어떻게 지내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치고 진짜 며칠 동안 팔을 못 들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체 문제이지 않을까. 체요? 이번에 또. 아, 체요? 네, 그래서. 아, 제가 말씀드렸잖아. 네. 엄마 체 지금 아. 20년 된 거 쓰고 있다고. 근데 안 그래도 네. 제가 조만간 체를 좀 바꿔볼까. 그래서 오늘 약간 그런 부분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생긴 거 자체는 초보자분들이 쓰기 쉬운 모양의 아, 클럽이라서 그런가요? 나쁜 클럽은 아니고 원래 이렇게 장비 탓을 하는 게 하수라는데 이제 요즘 고수다 그거를 대부분이. 이제 네. 그 전문용어로 실장님이라고 실장님이요? 실력보단 장비라고 아 근데 좀 필요하긴 하죠. 네, 진짜로 김 실장님이시네요. 자 그러면 우리 그때 제 생각에는 무릎을 잘 못 펴고 이렇게 구부정한 어떤 상태에서 스윙을 했던 걸로 제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편향 각지게 반듯하고 이렇게 탁 써 이렇게 딱 자로진 듯이 좀 더 칼각 그죠 칼각 칼각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레슨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한번 몸을 풀면서 네. 어떻게 치시는지 라이브 방송 보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시니까 현재 어떤 스윙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 다 타보도록 할게요. 몸 먼저. 네. 네. 보통 몸을 풀 때 이제 그 캐디님이 항상 하는 게 이 루틴이 네, 네. 있잖아요. 좀 괜찮은 스트레칭 방법이 또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팔 잡고 이렇게 눌리는 거 있잖아요. 네. 팔 잡고 눌리는 거. 네, 그리고 이렇게. 아. 그래서 이쪽을 조금, 예. 네. 왜냐면 우리는 막 이렇게 팅팅 튕기는 거 이런 거 안 하고 네네. 조금 지그시. 그리고 차라리 아, 그 스트레칭 너무 크게 하는 것보다는 쪽 팔 벌려뛰기라든지 제자리뛰기라든지 조금 웜업 하는 게 더 좋거든요. 아. 이렇게 약간 국민체조 네, 느낌 몇번만 하고 발목 손목 돌리고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어 벌써? 네 너무 귀엽다. 또 시키면 시키는 대로 또 나는 그런 캐릭터죠? 스타일이시네요. 자 그러면 이제 스윙을 좀 해볼까요? 그 드라이브 아니요 그 7번 아이언으로 의욕은 알겠는데 어 제가 어. 진짜 빨리 꼴찌를 탈출하고 싶어가지고 아유, 맞아요. 네 그럼 7번 아이언으로 네 샷을 조금만 볼게요.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일단 네네 쳐볼게요. 일단 하나만 해볼게요. 아 연습 스윙 네네 한 개만 더요. 푸우님 눈 풀리신 것 같은데 아 네 푸우님 삼아 제 샷을 보고 지금 너무 놀라신 것 아니야, 같아서 아니야 청순주 삼아 누우면 안 돼. 다시 한 번 자 됐어요. 자, 보면은 오, 네. 이제 상체 파스처라고 네. 상체 각도가 백스윙까지는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네.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아, 팔이 계속 오버스윙이 많이 되죠. 아, 보세요. 맞아요. 여기. 지금 오버스윙이 여기 끝까지 되어 있고 뭔가 거리가 안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치면 힘이 더 들어갈 것 같은 그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무의식 중에. 보통은 이제 한 이 정도 있어야 되는데 네. 각도가 굉장히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아. 상황이에요. 내려올 때 맞고 나서 너무 또 빨리 펴지죠? 펴진다는 게 이렇게 빨리 일어난다. 일단 스윙이 지금 상체 파스처를 딱 잡고 나서 백스윙과 다운스윙을 좀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무릎을 너무 많이 굽혔네. 이렇게 넣고서니 그래서 그쵸? 이 엉덩이가 쑥 빠져서 그러니까 오리 엉덩이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오리 엉덩이 여기 자꾸 꺾는 거잖아요. 네네. 이렇게 고관절 이렇게 뒤집어서 네. 이러면 허리 디스크가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안 좋고 무릎을 딱 핀 상태에서 엉덩이가 뒤쪽으로 그냥 물러난 거예요. 이렇게 네, 고관절이 그러니까 이 고관절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쵸, 전반적으로 이렇게 여기 앞에를 접어주는 거죠. 네. 그다음에 무릎 툭 발바닥 아치 앞에 체중 발바닥 아치 앞에 여기를 딱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백스윙 가보세요. 백. 아! 투백이! 오 잠깐만! 괜찮으세요? 당수를 이걸로 하면 거 아니냐고? 아 이거 왜 이렇게 네, 아 제 주변에 있으면 너무 위험해지는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오늘 레슨? 코치 생활 신경을 처음이야 처음! 와, 와 뒤에도 눈을 달고 다시 네네 잠깐만요 저 이거 퇴근하면 안 될까요? 정신 챙겨. 아, 무릎 펴세요. 네. 네. 이렇게. 살짝만. 네. 그쵸? 네, 발바닥 아치 앞에 체중. 딱 짚으세요. 여기가 센터예요. 네. 어깨를 귀로 올렸다가 이렇게 넘기세요. 네. 스탑! 여기에서 팔을 내려놔야지 이렇게 네. 돼요. 네, 여기서 치는 거예요. 요만큼만 들어보세요. 스탑. 지금 몸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팔로만 이렇게 되죠. 네. 머리를. 그러니까 이 어깨가. 그쵸? 이렇게 돼야 돼요. 각은 이렇게. 반대로도 이렇게. 이 어깨점이 네. 이렇게 돼야 돼요. 얘는 올라가고 오른쪽 네. 어깨 내려가고 반대는 왼쪽 어깨 내려가고 오른쪽 어깨 올라가고 네. 이거 손목은 이렇게 엄지손가락 엄지 방향으로 코킹 네. 이렇게 엄지손가락 네. 그렇죠. 알겠어요. 다시 한번 하나 앤 둘 스윙 이렇게 좀 더 아래로 왼쪽 골반 왼쪽 네. 무릎 펴세요. 그치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얘가 안 구부러지니까 그러니까 얘가 안 잡히는 앞쪽으로 쏠린다라는 그렇죠. 느낌으로 하면 앤 오, 아, 좀 뭔지 알겠어요. 퉁 논다? 이런 느낌 퉁 낮으죠 지금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서 있으면 판 이렇게 돌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걸 잘 한번 느껴보세요. 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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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거 이거 맞아요. 딱 맞아 맞아 하나 둘 셋 와우. 좋지 않아요? 많이 좋아졌다. 아무리 좋은 스윙도 이렇게 봐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게 안 예쁘죠? 엉거주춤해 보여요. 가장 핵심은 왼무릎을 쫙 펴서 땅을 딛지 말고 땅을 밀어내. 땅을 밀어내요. 아, 무릎이 절대 안 펴지는데? 둘. 스탑. 무릎 힘 주세요. 여기서 너무 들고 있지 말고 꽂아요. 이렇게. 그치, 그렇게. 그치. 다시 한 번. 힘, 앞으로 쏠리는데 이거. 이거 약간 빨리 필라테스로 근력을 길러야겠는데요? 힘, 힘. 내가 스탑. 어디가. 여기. 이렇게. 오, 생각해. 기본적으로는 골프는 하체가 좋아야 돼요. 네. 네, 지금 너무 말랐어. 너무 날씬해. 날씬해. 한번 쳐볼까요? 네네. 감독님이 찍다가 점점 이렇게 와. 약간 민폐 골프 느낌으로. 잠시만요. 엉덩이 빼고 무릎 툭 발바닥 아치 앞에 어깨 살짝 뒤로 제껴서 밑으로 쭉 내리면 거기가 이제 잡는 데예요. 아 좋다. 좋은데? 자 우절공. 많이 좋아졌죠. 오, 이렇게 진짜요. 좀 꺾이죠. 네, 그리고 제가 원했던 그 조금 펴지는 느낌도 생긴 것 같아요. 다솔매직.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어떤 게 문제인지 본격적인 솔루션에서 갑 잡는 운동이 있어서 그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 잡는 운동? 군대 아니죠? 초셀 때가 되게 길어요. 1차씩 더 늘리시더라고요. 손바닥 계속 길어지나요? 자,
바볼 개방! 저는 필라테스 하면 너무 재밌는 게 기구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놀이기구 타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상태에서 스탑 내로 한 번 더 큰 키 돌아오세요. 아, 얼굴 안 빨개졌나? 아나골프TV 시즌2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